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 역시 시계 중에서 배꼽 시계가 가장 정확해. 자, 오늘 점심 메뉴는 뭘 먹을까? 조 대리, 아침에 뭐 먹었어? 아, 저요? 저는 그냥 대충 우유 한 잔 마셨어요. 밥 먹을 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자는 게 낫죠. 그소 대리님,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인가? 저도 아침마다 정말 못 일어나겠어요. 상인톤, 장인톤도 피부가 이렇게 뽀얀 걸 보니까 나처럼 잠꾸러기? 아, 저는요, 저기 지하철역 앞 트럭에서 토스트 사 먹었습니다. 달걀에 케찹 쭉쭉, 설탕 솔솔 뿌린 거. 아, 진짜 꿀맛이에요. 맨날 먹어도 안 질린다니까요. 너 우리 극한 상사 큰일 났구만. 조대리, 언지씨, 장인톤 잘 들어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아침엔 황제처럼, 점심은 정성처럼, 저녁은 가난한 농부처럼. 네? 팀장님은 그럼 이 바쁜 아침에 황제처럼 상다리가 휘어지게 구첩반상을 챙겨 드신다는 거예요? 설마 사모님이 차려주시는 건 아니겠죠? 얼마 전부터 일도 다시 시작하셨다면서요. 언지씨, 미쳤어? 내가 그 와이프한테 이런 말 하면 나 쫓겨난다고. 아침은 저기 회사 근처 해장국집 김 사장님이 해주시지. 근데 가보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가 봐. 회사 사람들이 수두룩 하더라고. 조찬 모임이라도 해야겠어. 아, 왜 햄버거 가게에 누구 모닝 세트 팔잖아요. 출근길에 보니까 사람 엄청 많던데요. 그래, 다들 그럼 밥보다 잠을 택한다면 말이야, 조식 모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다들 조금 일찍 출근해서 나랑 같이 어서 아침을 먹는 거야. 어때? 다들 좋은 생각이지? 다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들었어? 같이 가! 오늘 극한상사에서는요, 밥 대신 잠을 택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잠과 식사 대신에 나는 잠을 좀 포기하더라도 아침 식사 꼭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10분이라도 더 자야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했더니요, 현대인 10명 중 7명은 아침밥을 못 챙겨 먹고, 챙겨 먹는 사람들이라고 답을 했어도 대부분 밥 대신 샌드위치 등의 간편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바로 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 OECD 회원 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핵가족화가 돼서 2인, 3인, 4인 가족, 4인 가족도 요즘엔 많지 않고 1인 가족들도 많죠.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게 부담스러워진 건데요. 그래서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간편식들이 이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컵밥, 국물 요리, 새벽 배송으로 만나는 신선식품, 심지어 뭐 나물무침이나 갈비찜 같은 간편식 종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아침밥을 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외식업계에서도 아침 메뉴를 개발해서 조금 일찍 문을 여는 그런 곳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집에서 차려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식탁 풍경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사연 신청곡, 오늘의 퀴즈 정답 뭐든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